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그 4주간 통신이론 수업을 예, 진행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초면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통신이론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이론이 기본이 되면서 그 후에 이제 무선공학이나 방송공학이나 정보통신공학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기술사 하시는 분들이 좀 통신이론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뒤로 뺐든 항시 그 맨 앞에 수업을 했었는데 어렵다는 반응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뒤로 좀 뺐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좀 더 낮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이렇게 기술자를 취득하신 분들도 통신이론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안 하셔도 기술자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좀 통신이론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았고 뭐 기술고시나 뭐 임용고시나 뭐 기술사나 뭐 문제 차이가 좀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뭐 기술사 시험에서 통신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문제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출제를 들어간 기술사들이 통신이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문제를 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만 잘 하시면은 통신이론은 아마 전략 과목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셔도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왜 통신이론이 중요한 거냐 하는 그 당위성은 여러분들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과목이 어떤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도구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예, 한번 해보시면은 뭐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1차 토를 이렇게 보시면은 신호화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호는, 여러분들이, 전압신호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전압은. 뭐, 전류는 이렇게 쓰죠. 그럼 요건 도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메인. 도메인,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고, 도메인. 그러면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쓰면은 전압 신호를 표시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시그널입니다.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도 뭐 이런 형태인데 자, 이게 시그널인데 통신 시그널이다. 그러면은 정보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정보. 그래서 정보를 인포메이션이라 그러죠. 데이터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보낼 거야, 여기다 보낼 거냐, 여기다 보낼 거냐. 이게 바로 뭐예요? 변조라 그러는 거죠. 변조. 변조. 그러면은 이게 끄집어내는 거는 뭐라 그래요? 복조라 그러는 거예요. 복조. 그러면은 자, 요거를 모뎀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보 여기는 신호 그래서 어디다 올릴 거냐 여기다 올리면은 ASK가 되는 건가요? AM, ASK 여기다 올리면은 FSK가 되는 거고 여기다 올리면은 PSK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이 올리면은 QAM이 되는 거, QAM, APK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거죠. 자, 모뎀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DM은 뭐죠? D 모듈레이션 할 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디모듈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모듈레이션, 이렇게 하면은 디모듈레이션.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시스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은 쓰시는 시험이죠. 푸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제 주로 이제 통신이론은 푸는 문제가 많은데 푸는 문제를 제가 이렇게 기술사 시험 문제를 몇 문제를 봤는데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못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의가 들어가고 귀찮으니까 아예 푸는 문제를 안 내는 것 같아. 자신감도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쓰시는 거 연습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예, 그러니까 자, 신호가 뭐냐 그러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신호가 뭐라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이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시스템은 뭐냐? 시스템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 형태로 표현하여 송신기에서 전송하고 수신식에서 이를 재생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게 통신 시스템이다. 이게 바로 송신기, 이거는 수신기, 이거는 뭐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 자, 쓰실 수 있으시죠? 자, 신호가 뭐라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이다. 어디다가 전달할 거냐? ASK, FSK, PSK, QAM, COM.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신호, 그 다음에 시스템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런 신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자, 뭐 여러분들 뭐 신호가 이제 크게 그 뭐 전력 신호다. 전력 신호. 이 또 전력 신호는 뭐냐? 여러분들이 자, 전력. 자, 전력. 자, 여러분들 PT라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 도메인에서의 파워죠? 그러면은 자, IT 요거에 R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전력이니까. 또는 R분의 VT의 제곱. 그죠? 아, 이렇게 쓰기가 좀 싫어. 그러면은 R을 1옴으로 해주면은 이걸 정교화했다 그래요. 정교화. 정교화. 그래서 요거를 그냥,자, PT는 요거하고 요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공통적으로 펑션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자,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린다 그랬죠? 어렵게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하시면은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자,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곱이니까 여기 이렇게 제곱을 해준 거죠. 요 F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수 할 때 이제 펑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함수 그럴 때 이제 펑션이다. 함수 그러면은 펑션 뭐 이런 얘기를 F는 이제 펑션 할 때 F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좀 용어가 조금 뭐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이거 말고요 또 뭐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에너지 신호가 있습니다. 에너지 신호. 그럼 에너지는 또 뭐냐? 자,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전력은 단위가 뭐죠? 전력의 단위는 와트죠? 네, 전력 단위 와트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에너지 단위는 뭐죠? 에너지 단위는 줄이죠? 줄.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흐름이 뭡니까? 전력이죠? 그렇죠? 자, 단위 시간당 에너지 흐름이 전력이에요. 기본 정의해 보면은, 그러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요 전력의 시간. 자. 이 전력의 시간.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미소 시간이죠? 미소. 미분에서 얘기하는. 그럼 요걸 이렇게 해주면은, 이 시간을 다 모은 거니까, 이 두 개가 T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에너지 신호가 되는 거네요. 아, 에너지 신호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아, 에너지 신호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자 보세요. T1에서 T2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 시간 T1 시간에서 T2 시간까지의 에너지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좀 지워도 될까요? 자, 이거 쉽게 한다 그랬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기출문제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전력신호도 얘처럼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P 이렇게 하나 쓰고, 자, 이게 뭐죠?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니까 T 하고, F(t)의 제곱 dt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자, 요게 뭐죠? 요거죠. 그러면 요거 뭐예요? 요거는 에너지죠. 예, 전력이 뭐예요?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흐름이다.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내가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도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키우셔야 돼요. 도표, 뭐, 그림, 뭐, 수식, 뭐, 이런, 뭐, 설명,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도표를 만든다는 건 이미 나는 내용 정리 다 끝냈습니다 하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이 쓴다고 뭐 나는 뭐 13페이지 다 쓰고 말이야 뭐 한 권 더 돌라 그래 또 썼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떨어졌어. 의미 없어요. 많이 쓰는 거 물론 안 쓴 거보다 훨씬 좋지만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핵심적인 내용. 써가면서 많이 써야지 좋은 거죠.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 들어가면 어떨까요? 답안지가 입체적으로 보이죠? 시원시원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책 같은 것도 한번 보셨잖아요. 책이 막 글만 빡빡하면 읽기 싫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림도 하나씩 들어가면은 그냥 좀 읽기가 가독성이 좋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답안지 채점은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좋게 만드는 것도 득점하는 요령인 거예요. 그냥 그림 그리세요. 그냥 그림 그리시고
도표로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필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래요. 필체도 중요해요. 뭐 글씨가 이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알아먹을 수 있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초딩처럼 막 이렇게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한자를 쓰시는데 한자 쓰시는 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거 쓰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애로사항인데 쓰면 더 좋은 거예요. 영어 뭐 쓰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도표 만드는 능력을 키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리가 된 거예요. 예, 도표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미리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뭐 잘 하실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서로 비교가 되네요. 요거는 뭐예요? 에너지 신호고요. 이거는 뭐죠? 예, 전력 신호인데 디테일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디테일, 우리가 절대치를 취하면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절대치점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한다고 뭐 안 될 거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주기니까 이 주기를 뭐 0에서 T라고 하면은 구간이 딱 결정이 돼서 디테일이 좀 강해지는 거죠. 예. 아니면 뭐 나는 여기를 2분의 T라고 쓸 거야, 플러스 2분의 T라고 쓸 거야, 상관없어요. 자,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조금 수리가 약하신 분들이, 아,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분들이 꼭 생기시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조금만 하시면 돼요. 어떤 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자, 에너지 신호.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도메인이 어디죠? T.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세요. 자, 요거 에너지 신호 같아요? 전력 신호 같아요? 자,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에너지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여기가 뭐죠?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가 뭐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제곱해서 적분한 게 무한이 아닌 거. 그러면 걔는 에너지 신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무한 아니죠? 에, 그러면 이제 에너지 신호의 수식적인 정의는 나왔어요. 그럼 수식적인 정의가 나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말로 또 써야 되겠죠? 어떻게 쓸 거예요? 자, 시간 구간. 시간 구간이, 야, 이거 무슨 말로 쓰세요. 이게 무슨 구간이죠? 시간 구간이죠? 시간 구간이 무한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자, 시간 구간. 이거는 미소한 시간이고 이건 다 인테그레이션을 모아주는 거잖아요. 모아주는 거니까 T가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구간이 무한일 때 에너지가 이게 뭐죠? 유한값일 때 유한값을 가지면 에너지 신호다. 정의 끝났네. 다시 할까요? 뭐라고요? 시간 구간이 무한일 때 에너지가 유한값을 가지면 에너지 신호다. 됐습니까? 이거 에너지 신호예요. 이거 에너지 신호입니다. 자, 뭐 그림이 별로 안 이쁜데. 자, 봅시다. 이거 에너지 신호야 아니에요?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시간 구간이 무한일 때 에너지가 유한값을 가져야지 에너지 신호죠?
근데 이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유황갑인가요? 아니죠. 얘는 전력신호가 되는 거예요. 아, 전력신호구나. 자, 에너지신호, 전력신호. 자, 에너지신호, 전력신호. 자, 빨리 정리하세요. 자, 전력신호가 뭐죠? 이걸 왜 얘기하세요? 시간 구간이 무한일 때 에너지가 무한값을 가지면 전력신호다. 그렇죠? 다시 해요. 무한값을 가지면은 이거 아니면 전력신호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서 전력신호는 뭐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주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주기 맞나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한 주기 맞아요. 그러니까 0에서 t로 잡든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플러스 2분의 t로 잡든 한 주기는 한 주기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파워는 무한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은 무슨 신호다? 에너지 신호가 아니고 전력 신호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수리 개념이 약하신 분은 이제 아, 이거 머리 아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시면 조금만. 자, 에너지 신호, 전력 신호. 그러면 이게 에너지 신호고 이게 전력 신호냐? 아니죠. 이게 에너지 신호고 이게 전력 신호예요. 아, 어렵다. 그러면은 전력 신호는요. 주기 신호네요. 주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에너지 신호는 주기 신호인가요? 이게 주기예요? 주기 있어요? 아니죠. 아, 비주기 신호구나. 비주기 신호구나. 비주기 신호구나. 그래서 이제 주기 신호, 비주기 신호. 자. 주기 신호, 비주기 신호.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도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도표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자, 보세요. 도표 만드는 거는, 자, 여기. 자, 여기 이제 뭐 구분, 전력, 뭐, 또는 에너지, 신호, 뭐, 이게 뭐, 어떤 거를 먼저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에너지, 신호, 여기는 전력, 신호.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시원시원하게 뭐 들어가면 좋아요? 이런 거 하나 탁. 그죠? 어려운 거 아닌데. 쓸 게 너무 많죠? 쓸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여러분들 정의는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아세요?
자, 뭐라 그랬어요? 시간 구간이 무한일 때 에너지가 유한값을 가지면은 에너지 신호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시간 구간이 무한일 때 에너지가 무한값을 가지면은 전력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수식으로 쓴 P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지. 이제 여기는 에너지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지. 에너지가 유한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요. 이거는 뭐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에너지는 뭐가 된다고요? 이게 된다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P는 뭐가 될까요? 뭐 P는 0이 돼요. 자, 여기 정의는 책에 있는 거 아까 내가 해드린 거 써줄 수 있으시죠? 예, 그러면은 여기는 비주기 신호, 여기는 뭐 주기 신호. 응? 예를 들어서 이제 표를 꼭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써서 표를 만들 거냐 하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여러분들이 주기 비주기는 이렇게 서로 대칭적이죠. 대칭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요 여기를 하나 썼다고 안 되고 뭐 세 개 써야 되고 네 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었다는 건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하는 거를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만 쓰시고 공부하세요. 처음부터 막 다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좀 짜분한다 그럴까?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이 퍼펙트하게 하려고 그러면 오래 못해요. 처음에는요 그런가 보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 스텝에서 조금 더 보완하시고 그럼 나중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어렵게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주기신호는 뭐 있어요? 정연파도 있고요. 맞나요? 뭐 정연파가 사인파인가요? 여연파도 있고요. 코사인파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우시는데요. 랜덤 신호. 이건 몰라도 돼요. 지금은 나중에 이제 조금 공부 좀 하시면 뭐 랜덤 신호라는 게 이때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랜덤 신호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죠? 그냥 이거만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칸을 만드실 때요 채소가 몇 개냐면은 채소가 네 개예요. 도표를 만들 때는요 채소 네 개는 해주셔야 돼요. 세 개 해주면은 공부 안 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도표는 채소 네 개는 해주셔야 돼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문제는 또 그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어디에 적용하냐 이런 거. 기술사니까 그래요. 필드 어디에 적용하는 거니 이걸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어디에 적용하니 어디에 적용하니. 자, 에너지 신호는 어디에 적용할까? 이거 아날로그 시스템이겠어요? 디지털 시스템이겠어요? 예? 디지털 시스템이겠죠? 아니, 자,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이거 틀렸어요, 만약에. 틀려도요, 감점당하고 그런 거 없어요. 주관식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채점하시는 분들이 다 알지도 못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술사 시험은요, 딸 때만 기술사예요. 따고 나시면은 그냥
지워져 버려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통신이론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거야. 기술사 따고 5년 지나면 통신이론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채점하라 그래도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딸 때만 기술사고 따고 나면 싹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중간중간에 틀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응? 퍼펙트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많이, 어? 핵심적인 거, 이런 거 좀 하셔야 돼요. 응? 자, 이거는 뭐죠, 이거? 이거 많이 보는 거네, 이거? 됐나요? 자, 그럼 표가 몇 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포장. 연출. 그거 하시면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신감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뭐 쓸 게 너무 많은데. 처음에는 이것도 벅차시죠? 뭐, 처음엔 그래요. 여기다가 또 하나 뭐, 공부하신 분들, 여기 한 두 번 들으신 분 있잖아요. 여기 뭐 쓰면 좋을까요? 뭐, 주요, 응? 뭐, 파라메타도 하나 적어볼까요? 이 주요 파라메타, 아, 이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너무 글자가 좀 작아지는데, 예,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예. EB, over, N0. 이거 over라고 읽어요. EB, over, N0. EB, over, N0. over. 이게 over는 이제, 뭐, 위에는 얘가 있고 밑에는 이제 N0. 이걸 이제 노이즈 덴시티라 그래요. 이거는 비트 에너지, 비트당 에너지, 비트 한 비트, 두 비트 할 때 비트당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뭐 쓰면 좋을까요? 여기는 시그널 파워하고 노이즈 파워의 레시오. 이렇게 되면 B죠, 이게 B. B가 영어로 뭐죠? ratio죠, B. 이거는 그냥 SMB라고 읽어요, 우리말로는 그냥. 자, 그래서, 우리말은 신호 대 잡음 전력 B죠? 신호 대 잡음 전력 B. 신호 대 잡음 전력 B.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테나 수신 전개 뭐 무선공학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써볼까요? 무선공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여러분들 다이폴 안테나가 K가 얼마죠? 7이었었잖아요. 7. 4분의 1 다이폴은요? 9.9였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등방성 안테나는 K가 얼마였었죠? 루트 30에 있던 게 밖으로 나가면 5.6 정도 되죠. 미수 다이플은요, 한 6.7 정도 될 거고. 자, 이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신 전개 같은 걸 결정하는 거죠? 자유공간에서, 다이플 안테나 썼을 때 수신 전개 얼마냐, 이런 거 이제 결정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어디서 쓸까요, 이거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요축이 보통 이렇게 잡혀져 있을 거고요. 요축이 보통 에라 프라바빌리티, 오류 확률이에요. 오류 확률. 그래서 뭐 이런 그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막 나와요. 얘가 BPSK고 얘가 QPSK고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그러면은, 얘가 10에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심벌 오일이라면은, 10에 4승분의 1이고, 얘는, 이게 뭔 얘기인가요? 내가 심벌을 BPSK로 만 개를 날렸을 때, 심벌 하나가 에러가 생기는 거, 응?
예, 되세요? 내가 만 개 신보를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가 에러가 생기는 거야. 10여 만 원 사십니.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6dB다. 여기가 9dB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뭐가 돼야 될까요? B가 돼야 되고, 얘가 Q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죠? 6dB가 몇 배예요? 3dB가 몇 배예요? 두 배. 6dB는 몇 배죠? dB 이거 하지 않았나요? 오늘 해드릴게요. 데시벨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고요. 여기는 곱이, 여기로는 얘는 20에 얘는 요거의 전력비, 요거는 전압비. 그러면 이제 dB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6dB라는 거는 두 배죠. 그럼 두 배라는 게 뭐야? 노이즈 덴시티에 비해서 비트당 에너지가 두 배가 돼야지 이거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QPSK 시스템이고, QPSK는 어떻다는 얘기죠? 9dB라는 거는 몇 배? 이거에 비해서 얘가 몇 배? 8배. 아니, 4배. 4배죠?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왜 이래, 이거? 이게 3dB고, 요게 6dB고, 9dB는, 요게 9dB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9dB라는 거는 이거에 비해서 얘가 몇 배? 여기는? 이해되세요? 그래야지 이거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시스템 성능이 얘가 좋은 거, 얘가 좋은 거예요. 얘가 좋은 거죠. 얘가 더 적은 에너지 가지고 요걸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들이 에너지 많이 쓰면은 배터리 빨리 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얘는 자, 이게 뭔 얘기인가요? 똑같은 에너지 가지고 하면은 QPSK는 BPSK보다 심볼 오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100개 던졌을 때 심볼 오일 하나 생기는 거예요. 시스템 성능이 얘가 좋은 거네요.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그죠? 자, 이게 뭐죠? 에너지예요. 비트당 에너지.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자, 빨리 보셔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는 오류가 굉장히 적어진 거죠. 오류를 적어지게 하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죠. 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죠.
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잘 들리시죠? 내가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잖아. 그럼 그게 오율이란 말이야. 그게 이거란 말이야. 에라 프로바빌리티. 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얘하고 얘는 에너지가 몇 배 차이가 있는 거죠? 몇 배? 두 배. 그러니까 에너지를 두 배로 하면은 오율이 이만큼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크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잘 들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성능 같은 거 표시하는 그런 데 많이 쓴다. 아, 아니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응? 이건 뭐예요? 전계죠 이거?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쓰는 거예요. 응? 그런 거 안 써도 되고요. 써도 되고요. 자. 자, 도표 만들었어요. 자, 정리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이상은 하셔야 된다. 최소 네 개가 기준. 많을수록 좋다. 틀려도 괜찮다. 수식이 있지, 그림 있지, 설명이 있지.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요. 두 페이지 쓸 수 있어요. 왜 두 페이지 쓸 수 있죠? 한 페이지 이거 짝 쓰면 한 페이지 나오시죠? 그죠? 이거 짝 쓰면 또 한 페이지 나와요. 이거 하면은 두 페이지 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반이시죠? 그러니까 기본반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쓰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한 방법은 쓰는 연습 하시는 거예요. 쓰는 연습. 그러면 이제 꼭 어떤 분이 생기냐면은 나는 내용도 이해가 아직 안 됐어.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쓰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시험 기간을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뭐 시험 본다 그러면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시는데요? 아직 정리가 안 됐대. 근데 그분은 5년 돼도 정리 안 돼요. 10년 돼도 정리 안 돼요. 그럼 뭐 합격 못 하시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냥 못 써도 좋다. 한번 써보자. 그런 분들은 좀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브로트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고요. 이 서브로트는 절대 시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은 갔다가 복사하셔가지고 외우시면 절대 안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회사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 그래도 만드셔야 돼요. 우스갯소리 해드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서브로트를 다 갖고 계신 분이 아직도 합격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남이 만든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단지 참조만 하시는 거예요. 참조. 참조. 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거 하시라는 거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 인터넷에 보면 뭐 서브로트 판다고 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술사 시험은 수명이 짧아가지고 1년 지나가면 또 아무 별 키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5년 거, 5년 전 거 팔고 10년 전 거 팔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죠. 이것도 쓰라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차대로 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합격하시려면은 잠 줄이시고,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 차대로 확보하셔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바쁜 직장에 계신 분들은 기술사 시험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머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 확보를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간 확보가 제가 볼 때 관건이지, 절대 뭐,
내용이 어렵다거나 응?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출제가 전부 뭐죠? 외워서 쓰는 거잖아요. 푸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외워라, 써라, 이거예요. 외워라, 써라.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얘기해드리면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스타디그룹을 하세요. 응? 기본반에 해당이 없겠죠. 왜? 이것도 안 됐는데 이거 하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나 이제 파이널이나 이쪽으로 가면 이제 스타디는 뭐 꼭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집단지성.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내가 네트워크는 되게 잘하는데 RF는 젬병이야. 또 어떤 분은 반대예요. 나는 RF는 되게 잘하는데 네트워크는 젬병이야. 두 분이 만나보세요. 내가 네트워크 가르쳐주고 내가 RF 배우면 괜찮잖아요. 그게 스타디 효과예요. 근데 안 하신다고. 쉽지 않아요. 학원 나오는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교류하시면서 좀 시간 줄이자 그러는 거 아닌가요? 뭐 내용 몰라가지고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야 뭐 설계 감리야 뭐 외우는 거잖아요 거의. 그리고 다 잘 하시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가 관건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시간 들어가는 거 알아요. 아까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시간 되게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 한 번만 딱 만들어 놓으시면요, 그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 만들어 놨어. 쫙, 쫙, 착 넘어가잖아요. 이거 안 만들어 놓으면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이거 이렇게 책이 깨끗하잖아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해요. 이거 만들 시간이 도저히 없다면 여기다가라도 낙서라도 해라. 응? 공부했다는 흔적이라도 남겨라. 그럼 다음에 볼 때는 좀 더 친근해진다. 대부분 책이 깨끗하시다고. 그럼 볼 때마다 이게 뭐 처음 보는 것 같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일 좀 가이드가 되지 않겠나. 응?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모의고사 많이 보시고 쓰는 연습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서브로트 자기가 직접 만드셔야 돼요. 남의 거는 참조입니다. 참조.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뭐 1, 2년 지나간 거는 문제 추세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도표 만드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기출 문제 나왔던 게